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포항시의회 한 A 의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마스크 판매에 나서 공인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A씨 의원은 자신의 SNS에 저는 마스크 만든 것을 씁니다라며 하루 쓰고 빨아서 사용하고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고 있는 예쁜 사람이 만들어요. 장당 5,000원 제게 연락주세요라는 글과 사진과 함께 올리면서 지인들에게 판매와 홍보에 나섰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의 반응은 열심히 살고 있는 분의 수제로 만든 마스크를 팔아주는 것도 좋은 일이다. 일반 시민이 홍보하면 구설수가 없지만 공인이라는 의원 신문에 판매에 나선다는 것은 잘못된 처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민 제이씨는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인해 방역이 비상인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시온의 특정 제조자의 마스크 모델이 돼 홍보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유통 현장의 각종 교란 행위의 처사이며 정식 사업체인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다른 시민 K씨는 각종 기관단체 등에서 마스크는 물론 손세정제, 체온계 등 방역 물품을 기부하고 있다며 공인인 시의원이 단체 기부에 중재를 못할 망정 지인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를 직접 판매 대행까지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 한편 한 시민은 마스크 판매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현장 방역 또는 자원봉사자로 나서 발벗고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윤 기자였습니다.